대만의 본사를 둔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플래그십 제품 HTC One M8 윈도우 버전을 현재 시간 19일 미국에서 출시하였습니다. HTC One 8 윈도우즈는 전체적인 스펙에서 기존에 출시되었던 HTC M8과 비슷하지만 OS가 안드로이드가 아닌 윈도우 폰 8.1 OS가 탑재되었고 칩셋도 퀄컴 스냅드래곤 801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일단 CPU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GHz 쿼드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내장 메모리는 32GB, 외장 메모리는 최대 128GB까지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920x1080 Full HD 5인치 슈퍼클리어 LCD 3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 3 강화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HTC One M8 스마트폰은 하나의 알루미늄 공정으로 만든 유니바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전면에 보이스 증폭 앰프를 통해 사운드를 향상시킨 HTC 붐 사운드가 스테레오 스피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장형인 리튬 배터리 용량은 2600mAh로 22시간 연속 통화, 528시간 대기 시간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500만 화소 하나, 후면에 400만 화소 카메라 2개로 총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메인과 서브로 나누어져 심도 정보를 촬영하는 렌즈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또한 이번 윈도우 폰 8.1 업데이트를 통해 코타나라는 음성 인식 기능이 적용되어 있죠. 이와 함께 콘텐츠 및 SNS에 빠른 액세스를 지원하는 블링크 피드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으로 H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HTC는 지난 2012년 11월에 출시한 HTC 윈도우 폰 8X 이후 2년 만에 내놓은 윈도우 OS 폰이죠. OS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타이젠 등 다양한 OS로의 출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사실 그동안 윈도우 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밀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칸타 월드 패널에 따르면 윈도우 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 5월 3.6%로 전년 5월보다 1% 정도 떨어졌고 독일도 같은 기간 6.2에서 5.9%로 하락, 중국도 3%에서 0.6%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들에 대해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조업체들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를 인수해 직접 생산체제를 갖추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저가 윈도우 폰 보급 전략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안드로이드와 iOS에 밀린 모바일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러한 이유로 올해 첫 플래그십 윈도우 OS 폰의 운명을 짊어진 HTC One M8 윈도우의 어깨도 무거울 것이고 그 시장 반응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HTC One M8 윈도우즈 출고가는 무약정 $600, 하나로 611,000원이며 2년 약정 시 199.99달러, 204,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HTC One M8 윈도우즈는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을 통해 독점 공급된다고 합니다.